형님, Yo, brother. 제가 요즘 그 딜러 전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랜저가 진짜 그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랜저 매물이? 네. 그래서 솔직히 남자들이라면은 그랜저로 다 파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요. 아, 요즘 못 하냐? 네. 그랜저로 다 판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딱 시즌이 1월이 됐지, 24년 1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랜저를 예를 들어볼게. 장기 렌트 차량들 알아주세요. 제가 장기 렌트여가지고요. 그치. 네. 장기 렌트 차량을 취급하는 게 캐피탈 사람 말이야. 그치. 네. 그러면 연말의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물량들 나갔던 것들이 반납이 쫙 들어와. 그리고 1월달 되면 다 매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세가 쫙쫙 빠진다고. 1월달 되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랜저 IG가 가격이 얼마까지 빠지냐면 1,000만 원 초반대. 1,000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는 그랜저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기 렌트 이력 있는 물량 1,000만 원 초반대 IG 찾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개인이 운행했던 차량들은 절대 이 가격은 나오진 않고요. 용도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진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장기 렌트 시장이 정말 크고요. 구입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랜저 IG 18년식 1,000만 원 딱 초중반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타신 대표입니다. 그랜저 IG 정말 인기 있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판매율 1등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얘를 지금 1,500, 2,000만 원 주고 사기에는 좀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차량 오늘 준비한 이유는요. 1월 달 들어서 이렇게 장기 렌트 이력 있는 차량들은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300만 원대 초반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리면 17년 5월 등록 18년식 버전이고요. 주행거리도 15만 1000km입니다. 오일 예산 누유도 없고요. 사고 이력은 우측에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됐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2.4 모던 등급입니다. 여러분들 18년식 그랜저 아이지 이제 비싸지 않습니다. 1320에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마다 준수야, 형 시간 진짜 빠르다라고 느꼈던 게 이거 딱 나오자마자 형도 바로 신차로 구매했었거든. 그래서 타고 장기 렌트로 해서 한 3년 정도 탔어. 그래서 나는 그때 운행 거리가 좀 많아가지고 2.2 디젤을 뽑았었고 타고 다녔을 때 진짜 좀 만족스러웠어.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사실 되게 잘 나왔잖아. 그래서 금액은 이제 거의 대부분 얘는 3천에서 4천만 원대 출고를 많이 했던 차량이고 근데 얘 오늘 가격 듣고 혹시 뭐 어때? 금액 싼 거 같아? 비싼 거 같아? 진짜 싼 거 맞아요. 그치? 왜냐면 HG가 좀 키로수 짧은 것들이 다 1,000만 원에서 1,100, 1,200까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야? 다음 버전 IG 18년식에 15만 키로. 사실 키로수 진짜 그냥 여러분들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가 나오면 놓치지 마시고요. 그랜저 IG 국민차 왜 지금 1월달 돼서 이렇게 폭락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물량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차량이라고 좀 설명드려보고 자, 외관 컬러는 블랙 색상입니다. 게다가 뭐 라이트 부분 전방 센서 이렇게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 이제 국민 세단이 된 것 같아. 원래는 중형급 세단 소나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급 버전이 그랜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랜저가 완전 독주를 하고 소나타가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왜? 얘가 시작 금액이 이때 당시에 3,000만 원 시작이었고요. 소나타가 2,500, 6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아도 400만 원 정도 차이면 이왕 살 거면 좀 더 차 사서 뽐내려고 그랜저 사지. 애매하게 소나타 옵션 넣고 살 바에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야. 그래, 나도 그래서 그랜저 샀어. 이러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 휠과 타이어는요, 잔유량 약 50% 이상 남아있고요. 이제 2.4 모델도 뭐 사실 출력도 충분하고 연비도 괜찮게 잘 나옵니다. 자, 그에 반해 이렇게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고요. 실내 관리도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이제 뭐 아까 옵션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옵션 설명드리고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뒤쪽에도 이제 이렇게 열선,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실내 공간이야 말해 뭐해 정말 넓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넓고 승차감도 좋고 옵션도 좋고 뒤쪽에는 잔유량 한 30, 40% 정도 남아있고 그냥 요즘 진짜 잘 지내니? 나 그랜저 타. 그냥 이게 그냥 답인 것 같아. 이제 광고세 잘한 것 같아. 그래서 IG는 지금 일단 연식 자체가 18년식에다가 이제 외관에 이제 디테일도 아직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세가 HG가 천 아래쪽 나왔을 때 물량을 많이 찍으면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쫙쫙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500 언더로 이제 IG가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한 내년까지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랜저 IG가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좀 부담 없는 금액선까지 들어왔다 생각이 들고, 뒤쪽에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 트렁크 적재함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검정색임에도 불구하고 외관 관리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요. 금액은 고지드리지만 1320만원입니다. 정말 좋은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고요. 실내 담배 냄새도 저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무드등 주유구 트렁크 버튼 VDC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볼륨 버튼, 블루투스, 크루즈 기능, 이렇게 계기판 세팅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15만 1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또한 당연히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센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급 아날로그 시계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비상등, 에어컨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버튼 시동,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열선. 자, 그리고 전방 센서 VDC 기능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24년 1월 돼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전 그랜저 IG라고 생각을 해요. 물량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1년 단위로 해서 평균 150에서 많게는 200씩까지 좀 가격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500이냐 1300이냐 좀 가격 큽니다. 왜? 부대 비용을 들어가게 되면 1500짜리는 1700이 되고요. 1300짜리는 1500 끊어서 인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랜저 IG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IG입니다. 금액은 1320만원이고요. 전액값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더 좋은 매물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도이치오토 월드로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